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이재명과 함께하는 위로걸음 행사가 있었죠.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출을 응원하는 간신히 셀 수 있을 듯한 수많은 지지자들의 또한 수많은 염원에 대해 소탈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재명의 위로, 그가 가고자 하고자 하는 정치의 길을 황 기자님의 눈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든지 정의로운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 연구 결과는 저희가 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참 많으시죠? 네. 세상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의견을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어쩝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치에 관심 가지고 또 우리가 정치 일선에 또 나서야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또 무서워하고 존중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온갖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기득권하고 그 기득권을 극복하고 더 나은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다툼이죠. 그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분명히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인데 왜 이 투표의 결과는 압도적 다수에게 손해되는 방향의 결론이 날까? 저는 그게 언제나 의문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속아서, 아니면 절망해서, 아니면 무력감을 느껴서 포기함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많이 쓰던 캐나다 총리 후보장가 하는 분이 얘기해서 아주 유명해진 얘기인데, 왜 쥐들은 고양이를 대표로 뽑을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하얀 고양이가 뽑혔다가 마음이 안 되니까 까만 고양이를 뽑았죠. 근데 이 까만 고양이는 더 쥐를 쉽게 잡아먹는 방법의 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쥐구멍을 크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싫다 그랬더니 얼룩 고양이가 집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다 세월 지난 다음에 흰 고양이의 만행을 잊어버리고 다시 흰 고양이를 뽑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의 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고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잔인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희망 있는 나라,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걸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화에는 그런 것이죠. 이 작은 기회의 구멍을 통과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 또 이걸 공정하게 탈락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잔인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더 많은 세상, 더 공정한 환경, 또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질적으로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할 자리도 많았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기술을 익히면 먹고 살 만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수한 대학에 아주 좋은 학과에 높은 학점을 받고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결국은 나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고통을 더 겪게 하지 말자고 출산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나의 미래는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7남매 8남매 나와서 열심히 기르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10년 후 20년 후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믿어진다면 그게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예!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다.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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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민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IMF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될 엄청난 파도도 결국은 정치나 관료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의지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 길로 정치가 함께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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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대선 끝난 후에 한번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못 왔고 네. 네, 오늘도 그냥 제가 계양산처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모든 분들 뵙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사실 다니면서 우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정말 죄송하죠.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네. 저희 세상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촬영 어떻게 하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사진 촬영인데요. 아, 저기 잠깐 그 전에 네. 먼저 우리 저기 여기 있는 분들 사진 남겨야 되니까는요. 아, 그럴까요?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앉는데 저쪽을 바라보고 해주세요. 아, 저 김남국 의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네, 저 광주 사람인 거 아시죠? 네. 네, 광주에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광주 출신으로서 저희 고등학교 고3 담임선생님 저기 계신데요. 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생님. 친구 집사님인데 아직도 엉덩이 아픕니다. 네, 광주 출신 이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바뀌어야 됩니다. 맞아요. 쇄신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맞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 오직 국민에게만 당원에게만 빚진 사람만이 깨끗한 정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정말 새롭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일까요?
네. 옆에서 우리 이재명 의원 0.5선이어서 국회 길을 제가 지난번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모경정 비서관님께서 이재명 의원이 사라졌다고 전화도 안 되고 막 의원회가 막 찾고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길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식당에 맛있는 이게 메뉴가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잘 알려드리면서. 네. 우리 이재명 선배님 잘 모시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 의원 입장에서 저를 조련하느라고 아직 어느 요일에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지를 알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걸 계기로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오늘 사회 보신 대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오늘 천배 의원 개인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기 이가 슬슬 찬데? 예, 예. 아, 오늘도. 아, 사실, 뭐, 알찬 프로그램 많이 가졌는데요. 알찬데? 예. 예, 알찬 프로그램 많이 가져서, 예, 사회를 잘 이끌어서 알찬데가 돼야 되는데,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경청 프로그램 왜 가졌냐면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서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정치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재명 의원님은 언제 정치한다고 마음먹은지 아시죠? 네. 성남시립의료원 예, 그거 47초였나요? 네. 47초 만에 부결되는 거 보고서 아 정치하든지 정치할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잖아요. 예. 저희 가끔 살다 보면 희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절망이 닥쳐올 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사실 정치에 희망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이은 민주당의 패배가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죠? 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정치의 희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지금부터 다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민주당 만들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다시 희망이 넘치게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미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잡혀있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미래들 다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박찬대! 박찬대! 카메라 주세요. 뭐 사진 찍어야 된다는데. 아, 이렇게.